펼쳐진 주간의 역사적인 첫 게스트부터 소개를 해볼 건데요. 무대도 너무 잘하고 네. 뭐 예능도 너무 잘하는 올라운더 금빛돌. 금빛돌이요? 바로 골든차일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골차. 자, 오늘 사실 또 내일 공개되는 네. 신곡 Feel Me를 네. 우리 주간 아이돌에서 먼저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얼른 풀 버전을 보고 네. 싶네요. 네. 주간 아이돌 진짜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콘서트도 진짜 오랜만에 하시고 좀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우선 뭐 다들 잘 지냈고요. 네. 네. 일단 가장 바뀐 거 네. 우리 대현 씨가 전역을 했습니다. 백골! 아하! 이기자! 백골! 자,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야, 근데 뭐 이렇게 반가운 골든차일드와 새로운 첫 시작을 하게 되었잖아요, 저희가. 네네. 주간 아이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주목을 해주시고요. K-POP 대표 아이돌들의 슈퍼 과몰입 개타임입니다. 자, 개타임. 우리 주간화에서 아이돌들의 우리 숙소 살림 장만 챌린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우리 골든사이드 분들의 역대 타이틀곡 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살림템들을 참고해서 상품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이거 리딩하고 나서 네. 뭐 제작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돈을 진짜 많이 썼다. 아, 진짜로? 와, 할만한데? 의욕을 활활 불태워주세요. 자, 바로 이렇게 엄청난 선물들 주간화에서 쏘는 이 네. 살림템들을 겟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네.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램플부터 먹방, 운동, 게임 등등 정말 다채로운 극한 챌린지에 도전을 하셔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성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골든차일드의 살림 장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Let's get it. 자, 우리 골든차일드의 슈퍼 과몰입 개타임 그 첫 번째 라운드는요? 네, 우리 팀의 입덕 요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팬이 될 수 있게 대놓고 플러팅하는 타임입니다. 와우. 바나나 안 바나나 릴레이 플러팅. 자, 이 코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멤버들이 직접 선정한 우리 팀의 대표 입덕 멤버의 매력을 다른 멤버들이 플러팅하듯이 어필해주는 시간이에요. 네. 자, 입덕 멤버 또한 멤버들의 플러팅 멘트에 맞게 즉석에서 매력을 뽐내주셔야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저희 MC들이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이 멤버에게 입덕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 오리 인형을 하나씩 입덕 존에 입덕 존. 어렵다. 입덕. 순덕 빠지네요. 네. 어렵다. 근데 저희가 각각 5마리씩 해서 총 10마리의 오리를 모두 입수를 시키면 릴레이 플러팅의 성공인데요. 자, 그럼 일단 바로 상품을 하나 골라볼까요? 하나? 네네네. 우리 태그 씨 한번 골라주세요. 네. 네.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걸로. 제일 본인이 좀 괜찮았던 활동. 자기가 리즈 시절이었다. 좋다. 내가 제일 잘생겼던 시절. 안아줄게. 아, 진짜로? 자, 1라운드에 걸린 상품은 뭘까요, 태그 씨? 과연, 제발. 네, 하나, 둘, 셋. 오! 오! 와! 하나, 둘, 셋. 오! 오! 진짜? 이걸 준다고요? 네. 아, 진짜예요? 아, 건조기 내가 썼어. 아, 너가 썼어? 아, 어, 그래. 내가 썼어. 여러분, 괜찮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괜찮죠? 최고입니다. 자, 이제 입덕 요정을 선정할 차례인데요. 네네. 자,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셀프 프로필을 통해서 최근 입덕한 멤버가 누구냐고 여쭤봤는데 세 표를 차지한 우리 돌아온 리더, 우리 대열 씨가 백골! 인요대열. 일단은 왜 우리 돌아온 리더를 뽑았는지 이유부터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제가 쓴 이유는 이제 18개월간 휴덕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입덕을 할 때가 됐다. 네. 그치 이유가 그렇죠? 있네. 되게 귀여워졌어요. 네. 1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없었던 걸로 하죠. 아직 적응 중이라서. 예. 멘트 생각해야 돼요. 멘트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아직도 적응 중. 세관 신고를 수기로 쓰더라고요, 아직도. 예. 심지어 저희 어플로 다 했는데 네. 수기로 세관 신고서를 또 쓰고 있더라고요. 네.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차근차근 멤버들이 알려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멤버들끼리 네. 한번 편하게 상의해 주세요. 네. 이건 진짜 이건 잘해야 돼. 나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난 동현이 나쁘지 않은데. 야, 더 게임 오버 됐어. 더 게임 오버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자, 릴레이 플러팅에 나설 골든 차일드의 입덕 멤버 지금 나오셨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일단 대열 씨가 골든 차일드 입덕 멤버로 뽑혔어요. 네. 좀 기분이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아, 사실 좀 의류 건조기잖아요. 그래서 귀여워. 뭐야? 벌써 발음도 안 되는 거야? 아, 정말 광대가 터질 것 같아. 아니, 미주 씨 어떻게? 괜찮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 진짜? 뭐야? 바로? 아, 뭐야? 아, 뭐야? 아, 전에. 좋아요.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자, 이제부터 5분 동안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우리 대열 씨의 매력을 어필을 해주시면 되고요. 준비되셨어요, 이쪽 씨? 네, 저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릴레이 플러팅 시작! 이 형은 이제 떠나갈 곳이 없습니다.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다녀왔기 때문에 네, 자리를 비울 일이 없습니다. 와! 아, 이거는 진짜 아니 이거 설마 갔다 오신 분만 아는 줄 수가 없어. 이기자! 이기자! 100골! 형장이들 야, 말 잘했다. 야, 이거는 진짜 엄청 큰 벌써 두 개, 벌 이거 근데 5분 안에 해야 돼요, 우리 우리 대열이 형은 요새 운동을 해가지고 영택이 형을 그냥 들어요. 빨리 스쿼트! 스쿼트 10개? 스쿼트 10개? 됐어! 아, 좋았어! 아, 잠깐만! 빨리 대열이 형 요즘 보컬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컬 실력이 향상됐어요. 빨리 보여주시죠. 빼도 돼요? 죄송해요. 한 번만. 제가 멤버 교체돼요, 근데 죄송한데. 빨리 바꿔. 지범이 가자. 지범이. 벌써 여러분 2분 지났어요. 2분. 빨리. 그 지범이가 이번에 뮤지컬 들어갔거든요. 근데 웰컴 투 킴즈를 굉장히 잘 불러요. 웰컴 투 킴. 엄마. 아, 뮤지컬 또 제가 뮤지컬 또 후배로서. 감사합니다. 빨리. 하덕진 배우님 닮았어요. 닮았어. 오목 못 두시네. 나이스. 이거 이제 유행어. 더해줘. 지범이 애교가 넘칩니다. 애교 보여주세요. 애교. 하나, 둘, 셋, 넷, 나 이거 노력하는 거다, 이런 거. 진짜. 빨리 막 던져. 어차피 할 거야. 어차피 얘가 다 할 거야. 막 던져. 지범이. 오. 아니, 그렇게 플러팅 할 게 없어? 멤버 교체할게요. 장준영. 장준아. 저요? 우리 시간 없다. 건조기 없다. 장준영 복근 있어요. 복근? 체지방 9%. 체지방 9%? 미안해. 없다. 좀 있다. 때리면 만들면 돼. 아니, 있어. 시간이 9%라고? 오케이. 야, 그래도 공개했으니까. 야, 이거 하나 드릴게요. 자, 저 뭐예요? 장준이 형이 노래를 래퍼인데 노래를 진짜 잘해. 오, 진짜 가능한가요? 그것도 매력이죠? 네. 매력이죠? I'll be your man.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뭐야? 두 번 다시 널 그렇게.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잘해. 진짜 깜짝 놀랐어. Acting like a movie star. 거울 속에 빛 진짜처럼 보여나. 뭐야? 빨리 던져. 1분! 이경현 선배님. 좋았어! 힘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힘이 독이 되어 돌아온 바. 잘한다. 또 뭐야. 아, 물구나무. 아, 매력적이지. 물구나무 매력적이지. 샷! 오! 이거 인정. 마지막 하나 있어. 30초. 빨리. 등머리 담. 장준현 마지막 랩 가져. 랩. 랩이요? 뭐야? You messed at the battle, but to be a man, man. You messed up on the bullet, man. 오리 주세요. 다 줬어요. 자, 먹어라. 자, 5분 지났습니다. 릴레이 플러팅은 대성공. 장준이 형 캐리했네. 잘했어. 이렇게 해서 의류 건조기를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차일드 멤버 중에서도 유명한 우리 먹짱이 계세요. 우리 바로 잘 먹는 친구 있죠. 그 어디서. 별명조차도 먹주찬이라고. 네, 바로 저희 센터에 계시네요. 센터에. 어, 네, 그럼, 계신데. 먹주찬 씨. 자, 라채면. 저도 다섯 개는 먹었던 것 같아요. 오! 진짜로? 그때 네 명이서 16봉지? 와, 네 명이서요. 아니, 뭐야? 다른 멤버분들은 나도 이 정도까지 먹어봤다. 비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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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배고플 때 네 개 반 먹어봤어요. 많이 먹었다. 많이 먹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야, 진짜 많이 먹었다. 네 개 반. 왜 나? 많이 먹네. 둘이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희밥 씨와 우리 골차 멤버분들 나와주세요. 요. 아, 이찬이 진짜 와,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 짝! 뒤에서 방해 공작해도 되나요? 짝! 뒤에서 방해 공작해도 되나요? 좋아 좋아. 와 굳었어. 짰는데? 짰는데 이거. 진짜 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짰는데 이거. 진짜 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비비시지도 않고. 아 이 형 자르고 있어. 아니 와! 와 성공이었어, 불었어. 히파랑 불었어. 나 지금 한 젓가락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깨도. 아, 근데 주찬 씨 좋았는데. 재현 씨는 지금 식사 중이세요. 재현 씨는 지금 짜장면집 오셔가지고. 저 단무지까지 먹네, 저거는. 저건 단무지까지 먹네. 자, 우리 주찬 씨. 주찬 씨 거의 다 먹었고. 야, 근데 주찬이 빨리 먹어. 와, 주찬 씨 1분 25초 한참 남았네. 식사하시는 거세요, 지금? 이제 메인 대결이 남았습니다. 벌써요? 저 아직 소화 안 됐는데. 오늘 소화시킬 시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바퀴 돌세요.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골든차일드 대회도 배드민턴 선수가 꿈이었다는 분이 계시다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지범 씨인데요. 그래서 이제 셀프로필에도 자신 있는 운동에 당당히 배드민턴을 적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엄청 잘하나 보다. 어느 정도 치시죠? 제가 고등학교 대표였어요. 복식을 나가서 저는 또 이제 수비수 역할이라서 스매싱이 나온 걸 제가 다 받아냈었어요. 딱이다 그럼. 지금 딱이네. 지금 정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와 오늘 완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근데 너무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 들어왔어. 둘 셋. 들어왔어. 둘 셋. 아 이런 느낌이야. 잘한다. 내가. 야야야. 내가. 야야야. 괜찮아. 다섯.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뒤는. 돌았어. 할 만한데? 진짜? 나 뺏. 나이스. 좋다. 야. 나 뺏. 좋다. 좋다. 아니 이게. 야 이거 포지션 잘 잡아야 돼. 랜덤으로 나온다 되게. 와야 스매싱이 있어. 와야 스매싱이 있어. 진짜 빠르다. 야 얘가 시간차를 주네. 좋아. 열대요. 나이스. 야, 멀리 있는 거 보면 너가 맞아. 빠르다. 보민아. 그렇지. 와 잘 탔는데. 좋아. 보민 씨도 치시네. 아, 재현이 뭐야? 이상한 거. 아, 근데 너무 낮아, 근데. 이겨야 되는데? 누나, 이거 근데 못 쳐, 이걸 어떻게 쳐? 쳤네, 쳤네. 야, 왜 이렇게 나풀거리는 거야? 우리 택쪽이. 택질이. 뭐 선수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자, 뭐라고 긴장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액션! 파이팅!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뭐야? 자. 안 돼. 저거 어려워. 나이스! 이러면 안 돼! 나이스! 야, 재현이가 제일 잘쳐. 나이스!
가, 가. 야, 어? 야, 이제 실패하면 안 돼. 야, 실패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 얻는다. 우리 앞에보다 못 치는 거 같은데? 그치? 야, 실패하면 안 돼, 이제부터. 오, 나이스 캐치. 실패하면 안 돼, 이제. 어, 좋아, 진짜. 좋아. 실패하면 안 돼, 이제. 어, 진짜. 좋아, 좋아. 오. 어, 지범 씨도 잘해요, 지금. 오, 좋아, 여유 좋아. 재현이 나쁘지 좋아. 않아. 오, 재현이 형. 오. 오, 뭐야, 뭐야? 오, 오 아, 좋아, 좋아. 몸 풀렸어, 어때? 몸 풀렸어, 몸 풀렸어. 됐어. 야, 지범아, 네. 너 선출이라면서 우리랑 비슷한데? 우리랑 비슷한데? 아씨. 더 못한 거 같아. 부진하다, 부진하다. 저 지금 포기한 거 같은데. 저 지금 포기한 거 같은데. 포기하지 않아, 중국마. 포기하지 않아, 중국마.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좋았어! 야, 한 줄 남았다, 한 줄 남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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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좋아.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온다, 온다. 좀만 더. 야,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전반전 62개, 후반전. 제발, 가능성 있어. 80개 성공으로 총 142개로 진짜로? 라스트 게타임 성공입니다. 아, 진짜? 아, 됐다, 됐다. 듣기 전에 저희가 상품을 한번 아 먼저 바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세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바꾸. 저희가 진짜 베푸는 마음에 아 그럼 바꿔야 돼. 좋은 상품을 맞아 맞아 드리고 싶어서 다수결로 할까요? 아 그래. 그럼 그쪽부터 얘기해봐. 보미 리플레이. 저 리플레이. 저도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리플레이. 전 필미. 저 필미. 나 필미. 아 필미. 필미. 형의 선택에 달려. 누구를? 아니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이거는. 장준이 형의 선택에 달려 있다니까. 좋아. 좋아. 저는 필미로 할 거예요. 오케이. 아 왜 우리 이번 컴백 곡인데. 우리 필미. 어쩔 수 없어. 자 우리 필미. 필미의 상품이 뭔지. 상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미는요. 끝까지 고수했죠. 아 장난해. 초파리 스프레이 습기 제거제. 야 근데 저거 적은 사람 누구야? 드리도록 네. 내가 쓴 것 같은데. 자 우리 나머지 상품 뭐였는지 공개를 좀 해볼게요. 바로 왜? 아 장난하냐? 야 이 뽑기 못하시네. 이렇게 해서 골든 차일드가 획득한 최종 상품은요 네. 의료 건조기와 초파리 스프레이 습기 제거제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와 건강에 좋다. 건강에 좋아. 이게 제일 좋았네 생각해 보면. 네, 좀 어떻게 숙소 살림살이는 좀 괜찮아지실 것 같으세요? 그 지범 씨 숙소가 초파리가 진짜 많거든요. 어, 그걸 여기 드리고 네. 저희 숙소가 저희 쪽에 이제 건조기를 아 좋죠 좋죠 좋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합리적인 선택을 이렇게 가져가도록.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